할로윈 특집 마지막 방송입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영화는요, 다크엔젤입니다. 다크엔젤, 영화 보신 분 계시죠? 다크엔젤의 주인공, 그러니까 덴젤 워싱턴이 나왔었죠. 덴젤 워싱턴이 나온 다크엔젤, 맞죠? 거기에 나온 악마 이름이 아제이즐? 아제이즐인데요. 70의 악마에는 아제이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떠나다는 의미인 히브리어의 아잘과 염소의 뜻인 에즈가 결합된 단어로요. 추상적인 단어로서는 완전한 파괴를 뜻하거나 염소가 떨어져서 죽을 만한 굉장히 가파른 암벽이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자, 아제이즐은요, 보통 염소의 뿔을 지니고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요. 이게 찾아보니까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황량한 광야로 떠나가는 염소를 가리킨다고 하고요. 인간 여자와 관계를 맺은 타락천사로 악마의 수령 중 하나라는 설도 있고요. 아담에게 복종하라는 신의 명령을 어겨서 천계에서 추방을 당했다고도 합니다. 이 다크엔젤에 나온 아제이즐도요, 밀턴의 실라곤에서 나오는데 지역군단의 제1기수로 등장을 하고요. 구약성서 에녹서에는요, 검이나 방패의 제작 방법을 인간에게 가르쳤다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바람을 다루는 마신이라고도 일컬어지는데요. 저는 이 다크엔젤을 보면서 첫 장면이, 처음에 나온 장면이 굉장히 좀 섬뜩했어요. 그 기억나세요? 그 사형, 어떤 남자의 몸에 들어가서 살인을 저지르게 하죠. 그래서 사형수가 돼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사형을 집행하기 바로 전에 그 덴젤 워싱턴을 만나죠. 근데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 아제이즐은 이 영화에서는 사람과 사람의 이 터치로 몸에 전이가 되는데요. 이게 옮겨 타는 거죠. 그래서 지나가다가 옷깃만 딱 스쳐도 몸이 이렇게 딱 스치게 되면 악마가 바로 그 사람한테 들어가서 도저히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덴젤 워싱턴의 몸에 들어가기 위해서 두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손을 잡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들어가지 못해요. 실패해요. 그래서 이 아제이즐이 열이 받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중얼중얼하죠. 몇천 년 된 죽은 고어로 주인공을 파멸시키겠다고 저주하는 장면 기억나세요?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섬뜩했어요. 이 영화에서 나오는 아제이즐, 정말 잡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아제이즐이 저는 굉장히 기억에 남는 다크엔젤이었습니다.